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두산 퓨어셀, 제이스케미칼, SKC, 한익스프레스, 일진홀딩스, GS건설, 일진머티리얼즈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롯데케미칼, DB하이텍, DKT, 잉글우드랩, 에이스테크, 아이큐어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비트컴퓨터 있고요. GST, 그리고 바이오리더스, GS윈드, JTC, 라이프시멘틱스, 핑거, 금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MTN은요. CIS, 핑거,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JYP 엔터테인먼트, 라이프 시멘틱스, 성창 기업 지주, OCI,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관심주 체크하고 오셨습니다. 이제 종목마다의 이슈들을 체크해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익스프레스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지난주에 소개해주셨던 종목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이게 좋은 기업인데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이유는 이제 명확한 게 작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850억?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았는데 숨겨진 알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육상 화물 운송과 물류 보관 운송, 국제 물류 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제 종합 물류 업체입니다. 결국은 무역과도 이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의 수출 지표를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역은 활성화되고 있고 수출, 수입 모두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류의 이송은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이 바이러스 수혜주로 또 잠깐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또 연장 가능성까지 또 부각이 되면서 결국 이제 택배라든지 이런 시장이 역시 다시 한번 또 성장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도 모멘텀은 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비대면 운송 업체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지금의 이 비대면 사업이 갑자기 크게 위축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성장 동력은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위치에서 또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좀 장중에 반락을 좀 했었네요. 좀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가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왔습니다. 0.41% 상승하면서 7,32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외를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종목이 나빠서는 아니고 5G 장비주가 계속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바닥 다지기 구간인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완만하게라도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주죠. 기지국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주로 분류돼 있고 5G 장비주가 못 갔었던 이유는 명확하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실적 안 좋았고 2분기도 별로 기대할 건 없죠. 코로나라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오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필수적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는 투자가 아니면 미뤄요. 5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연이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중국 그리고 국내 5G 투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 국내만 놓고 보면 실제로 이제 SK텔레콤, KT, LG U+,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에 계획했었던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신주는 상반기에 전략을 짜고 하반기에 투자하고 이런 패턴이 매년 진행이 됐기 때문에 7월달 이후부터는 하반기죠. 그래서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5G 주파수는 이제 전에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 직진성 빨리는 가는데 회절률이라고 하죠. 꺾이는 성질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지 이렇게 소외 없이 통신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4G 대비해서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장비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현대차랑 기아에 그 차량용 위성 안테나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 기대감 높기 때문에 위성 안테나에 대한 공급은 꾸준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성 안테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넓게 보면은 그 우주항공 테마주로 또 엮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에이스테크가 우주항공 관련주도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는 묶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주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예. 뭐 이런 부분에 묶여서 같이
올라가면 또 좋은 거니까요. 네, 모멘텀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 실적과 모멘텀. 네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10시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3.67% 강세, 18,350원대 흐름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LG생활건강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이요. 7,06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9% 정도 증가한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의 LG생활건강 지금 흐름으로는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0.95% 정도 빠지고 있고요. 167만 4천 원대 흐름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건설기계도 또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건설기계 2분기 영업이익이 707억 원을 기록을 했네요. 전년 대비보다 68.4% 정도 상승했고요. 컨센서스 추정치보다 좀 상회한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7.31%, 3.4%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54,100원대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니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역시나 좀 상승을 했습니다. 554억 원, 전년 대비 75% 정도 증가를 했네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요. 네네. 줄줄이 이제 나오겠죠. 오늘, 내일도 그렇고요. 네, 함께 또 전략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CS윈드인데요. 이게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 대장주로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저는 사실 이제 친환경 관련 쪽이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 좋은데 많이 올라서 대부분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흐름은 조금 지지부진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성장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친환경 관련 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종목을 선별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 풍력 관련 주죠. 그 중에서도 그 윈드 타워. 그러니까 윈드 타워라는 것은 풍력 발전에서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밑에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윈드타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두껍고 이제 길어요.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드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풍력 관련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해상 풍력 시장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풍력은 이제 육상보다는 이제 해상 쪽에서 성장 모멘텀이 많이 부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풍력 발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바람이 많이 필요한데요. 육지보다는 바다가 바람이 훨씬 많이 불어요. 바다는 거의 뭐 24시간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풍력 발전을 하기에 용이한 여건이고 그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 풍력 발전을 하는데 풍력 타워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리고 풍력 타워는 이제 집단적으로 설치돼요.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다 같은 경우는 공간 제약이 사실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음입니다. 풍력 발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근데 바다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잖아요. 근데 지금 CS윈드나 이제 동국 SNC 이런 풍력 타워 업체들이 이 부유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상 풍력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이 되면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럽의 풍력 발전 시장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량이 아마 내년에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실적 컨센서스가 꾸준하게 상향될 수 있으니까 주가도 이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풍력 쪽 관련해서는 한창 올해 초에 좀 올라가다가 이 텍사스 한파로 인해서 바람 돌릴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 들어서 보면 뭐 정책 수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글로벌한 이런 확대 시장 확대로 봤을 때 오히려 주도주로 2차 전지와 메타버스 섹터가 있다면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쪽을 봐야 한다라는 또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섹터라고 하셨는데.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지 신재생을 다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래 친환경 관련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어요. 예.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멘텀 일단 좀 약해질 수 있는 구간이고 미국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밀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일 때 바이든 정책이 완전 상반되거든요. 트럼프는 환경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공존, 친환경 그리고 재생 가능한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두다 보니까 대비되면서 좀 모멘텀이 강했는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대감을 크게 유지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친환경 관련주 내에서 종목을 선별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친환경 관련주가 뭐 전체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2차 전지는 달라요. 근데 2차 전지는 이제 차별적인 성장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이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부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CS 윈드는 1.58% 떨어지네요. 87,500원대 흐름입니다. 자, 그럼 팀장님의 관심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개별주 중에서 변동이 클 수 있는 종목인데요. M게임이라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열혈 강호라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인데요. 예. 중국 내에서 이제 인기가 많아요. 당연히 중국 게임 시장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뭐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외형 성장 기대감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만화가 중국 배경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서비스도 당연히 함께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열혈 강호 온라인 매출이 150억, M게임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 50% 정도까지도 기여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M, 중국 판호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게임 업체들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M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웹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메이드 이런 종목이 중국발 모멘텀을 가진 게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열혈 강호 게임의 신서버가 추가가 되고 또 대규모 업데이트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VR이라든지 AR 기반 게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모멘텀도 영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작도 나오네요 하반기에. 네, 맞아요. 그게 오늘 보니까 HTS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신작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 기대를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M게임 2.7% 정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400원대니까요. M게임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표가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2%대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급등 이후에 이제 추세가 없이 변동성만 크게 실리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11,400원, 말씀드린 순간 조금 더 올랐네요. 11,400원 이하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2,500원 정도까지 박스권 상단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0,300원으로 좀 여유 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400원 이하로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 12,500원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게임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